여기가 원효 굴입니다. 여기 금강문 아래에 있는 원효 대사가 정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좌지암의 대웅전입니다. 좌지암의 삼성각입니다. 나안전이 동굴입니다. 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동주천시에 있는 소요산 좌지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요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좌지암까지는 1.5km 정도 올라가면 나옵니다. 좌지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 서기 645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곳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좌지암까지 올라가는데 나오는 중요한 사찰의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원효굴과 원효폭포, 금강문 좌지암, 나한전 동굴, 원효샘 청량폭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효굴입니다. 원효굴의 깊이는 10m 내외고 높이는 2m에서 2.5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여기가 원효폭포. 원효폭포는 원효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높이가 10m 내외이고 108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8계단 오르니까 금강문이 나오네요. 금강문. 여기 금강문 아래에 있는 원효대사가 정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 추담선사의 부도탑이 있는 곳이네요. 추담선사는 좌지암의 주지로 계셨으며 1898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좌지암은 저 위에 올라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지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좌지암입니다. 좌지암의 전경이고 여기 종묵서, 여기 좌지암, 저기 이제 대웅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삼전 치부리 대웅전 뒤쪽에 저 위에 삼성각이네요. 삼성각 오르는데 여기 거대한 나무. 눈물을 흘리나요,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올 거야, 이게? 삼성각을 오르다가 길에 물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나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좌지암 앞에 바위 보세요. 저 동굴 있는데 여기가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보고 동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지암의 삼성각입니다. 좌지암의 삼성각에서 아래의 대웅전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특등각하고 이 나안전이 있는 이 동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지암 앞에 있는 폭포, 청량폭포. 청량폭포는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좌지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재 수량은 많지 않으나 아주 멋진 폭포입니다. 원효샘이 있습니다. 물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줄을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서 있습니다. 나안전이 동굴이네요. 나안전은 천년 동굴로서 원효대사가 수행했던 곳입니다.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16난상이 있습니다. 아, 거대한 남석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원효샘도 있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먹기 좀 힘들고. 30대 중반의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좌지암을 관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